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다시 노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단축어를 만들어서 노션 해비 트래커와 연동시켰어요. 버튼 하나로 해비 트래커에 체크할 수도 있고, 노션 해비 트래커와 시간 관리 앱 A 트래커에 동시에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차근차근 제가 어떻게 노션을 사용하게 될지 구경해 보실래요? 대시보드에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노션을 다시 쓰려고 다짐한 이유는 이 시스템을 어떤 기기에서나 쓸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전부 애플 제품을 쓰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해요. 아이클라우드 연동이 아무리 편해도 하루 8시간 앉아있는 회사에서 투두리스트 캘린더를 활용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야 하는 게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노션으로 옮겨서 내 기기,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윈도우 컴퓨터에서 관리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면 스크린이 작은 핸드폰으로 이용할 때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디자인보다 효율성에 더 집중해서 만들었고요. 컴퓨터와 핸드폰에서 대시보드가 어떻게 보이는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는 메뉴바가 있어요. 여기서 독서를 누르면 책과 관련된 페이지로 옮겨지고요. 각 페이지에 맞는 메뉴바를 따로 넣어놨어요. 오늘은 대시보드만 보여드릴게요. 그 아래엔 글쓰기 차트를 넣어놨어요. 데이터를 노션으로 옮겨놓고 있는 중이라 지금 숫자가 꽤 큰데 매일매일 얼마나 썼는지 트래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지를 이용해 제가 매일 글쓰기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그 다음은 제 상태를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전부 수식을 써서 자동으로 숫자가 바뀌게 했어요. 오늘 날짜, 해비 트래커 달성률, 책, 글쓰기, 영상, 일기, 자산, 수입, 지출 모두요. 지금 유튜브 페이지는 아직 완성을 못해서 연계로 되어 있는데 제 목표는 2월에 노션 페이지를 모두 준비하고 3월부터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일기 페이지에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결산 부분이 있고 가계부 페이지에도 통계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완성은 안 돼서 계속 사용해 보면서 업데이트하고 나중에 제대로 한번 노션 투어 찍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와 해비 트래커 페이지를 열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모바일에서 편하게 쓰려고 만들었는데, 대시보드를 열면 처음에 메뉴바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 자기계발과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에 모든 노션 페이지를 연동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효율성 때문인데요. 투두랑 해비 트래커는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관리하는 것보다는 딱 오늘 해야 할 것들, 완료하지 않은 것들만 확인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메뉴바에는 제외시키고 대시보드에 넣어놨는데, 모바일에서는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 간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아래엔 투두리스트와 해비 트래커가 있는데요. 저는 90%는 단축어를 이용해서 써보려고 해요. 아까 해비 트래커 단축어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투두 단축어도 작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션 관련 단축어를 9개 만들어 놨는데, 무드보드처럼 쓰고 싶어서 엄청 연한 색들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써놨어요. 많이 익숙해지면 그냥 색깔만 있는 아이콘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기 두 번째 아이콘은 투두리스트 추가용인데요. 누르면, 이렇게 할 일을 적어주세요 하는 창이 뜨고, 내용을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투두리스트에 추가돼요. 저는 투두리스트 자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좀 간단하게 쓰려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투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구분도 하셔야 할 거고, 중요도, 위치, 링크 이런 것도 연동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투두를 많이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몇몇 작업들 잊지 않고 하려고 쓰는 용도이고요. 어떤 투두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단축어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세 번째 아이콘이에요. 근데 아직 오류가 나고 있어서 오늘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추가하고 확인하는 것까지 모두 단축어로만 쓸 예정이고
노션 페이지에 들어와서는 완료 작업을 누르려고 해요. 제가 체크박스 대신 굳이 완료 버튼을 만든 이유는 완료가 됐을 때 날짜도 함께 기록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투두를 진짜 간단하게만 쓰기 때문에 이 목록이 길어지면 정말 그냥 남은 공책에 아 이따 이거 해야지 하고 끄적인 것들의 뭉텅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두에 날짜라도 적어놔야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언제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일을 하거나 살아갔구나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완료를 누르면서 체크도 하고 날짜도 함께 추가되도록 했어요. 그 다음은 헤비 트래커인데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여기 노션 정리가 추가됐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매일 노션을 좀 정리해보려고 정말 헤비 트래커 용도로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가계부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유드린 가계부는 월말에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좀 복잡해졌어요. 좀 이것저것 연동시키고 관계형이랑 수식을 쓰면서 이걸 매일 적어야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좀 수정해서 월말에 한 번만 작성하면 되도록 바꾸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보고 사용해 보려고 해요. 도저히 매일 가계부를 쓰고 싶지는 않아서 언제 그걸 업데이트 했나 확인하는 용도로 이 노션 정리를 쓰려고 해요. 노션에서 일기 쓰고 책 기록하고 하는 건 노션 정리가 아닌 일기 쓰기, 책 읽기만 체크를 할 거고요. 모든 페이지를 업데이트 했을 때, 가계부까지 모두 업데이트 했을 때만 체크를 해서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가계부를 적었는지 알 수 있게 할 거예요. 저는 헤비 트래커와 관련해서 총 6개 단축어를 만들었어요. 아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시 30분 기상, 몸무게 기록, 유산균 섭취, 운동은 제 모닝 루틴이에요. 그리고 저는 모든 모닝 루틴을 이미 단축어로 만들었고 그 단축어에 시간 관리 앱인 에이트래커와도 연동시켰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리가 일어나라고 말하고 제가 일어났다고 확인해주면 수면 시간 기록을 끝내주고요. 저는 단축어에 헤비 트래커 단축어를 연동시켜서 일어났다고 하면 노션에 5시 30분 기상을 체크하고 에이트래커 수면 기록을 끝내도록 했어요. 그 이후에 하는 모닝 루틴인 몸무게 기록과 유산균 섭취에도 똑같이 적용시켰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제 영상을 안 보셨으면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영상들 함께 보셔서 단축어 연동시키면 훨씬 기록이 용이해질 거예요. 그리고 에이트래커 이벤트 당첨자 발표 드렸으니까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 어서 받아가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헤비트래커 단축어 연동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운동까지 4개를 아침에 모두 끝낸다, 노션을 킬 생각도 하기 전에 모두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운동 다음인 책 읽기부터 매치를 했어요. 제 읽기 페이지를 보면 결산도 있고 제가 추가해둔 책 목록이 있고 장르별, 작가별로도 정리할 거예요. 빅토르 위고를 누르면 제가 읽은 책 레미제라블 1이 있고 책을 누르면 제가 수집한 문장과 단어도 같이 나오게 했어요. 인물도 써보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은 정보는 읽기 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대시보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과 관련된 것만 확인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책만 보이게 했어요. 눌러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은 글쓰기랑 연동시켜놨고 이 다음은 일기를 넣어놨어요. 여기에는 유튜브랑 공부하는 것 관련해서도 넣으려고 아직 빈 공간으로 남겨놨어요. 일기는 제가 웬만해서는 키보드로 써보려고 하는데 정말 가끔 일기를 저녁까지 밖에 못 썼는데 밖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회식 자리이긴 한데 그럴 때 짧게라도 적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투두리스트 입력하는 것처럼 일기 쓰는 것도 단축어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일기 시스템을 투두와 달리 두 가지 페이지를 연동하는 걸로 해놨어요. 엄청 쪼개놔서
나중에 확인할 때 보기 좋게 만들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만들다 보니까 단축으로 추가하기가 좀 복잡해져서 노션 페이지 만들기를 일단 스톱한 상태예요. 다른 데 썼다가 옮겨 붙이는 건 제가 진짜 싫어하는 불필요한 작업이고 해서 좋은 방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그때 노션 페이지로 바꾸고 단축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노션 페이지가 완성이 안 됐는데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정말 많은 분들이 노션을 쓰고 계시잖아요. 좀 조언을 받고 싶어요. 좋은 페이지 구성이 있거나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대시보드는 여기서 끝이고요. 헤비 트래커 단축어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건 헤비 트래커 페이지가 보여지는 페이지 아래에 있어야 하고요. 보여지는 페이지에 데이터 보기로 이렇게 미리 보기 창처럼 만들어주셔야 돼요. 설명란에 넣어둘 단축어 다운받아주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이 단축어 쓰실 거면 제발 스킵하지 마시고 꼭 하나하나 같이 해주세요. 일단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바꾸셔야 할 부분은 총두 군데예요. 일단 제 헤비 트래커 목록이 있죠. 이 부분을 자신의 헤비 트래커와 똑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건 쉽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사전이 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두 번째 줄에 있는 API를 바꿔주셔야 해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잘 보세요. 원래 헤비 트래커가 있는 페이지 말고 아까 보여지는 페이지라고 말한 곳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왼쪽 점 6개를 누르시고 링크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그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notion.so 슬래시 다음에 있는 알파벳부터 물음표 전까지 슬래시와 물음표 사이를 복사해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에 적어주세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 API가 필요해요. 제가 이 주소도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새 API 통합 만들기 눌러주시고 이름 쓴 다음 제출 눌러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둔 게 있어요. 만드신 걸 눌러서 Private API 통합 시크릿 표시 누르고 복사 눌러서 단축어 두 번째, 여기 인터널이라고 시작되는 부분 여기에 붙여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서 헤비 트래커가 보여지는 페이지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시고 아까 자신이 만든 API 이름 찾아서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COC이라고 API가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해 주시면 모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누르면 어떤 작업을 완료했나요? 라고 떠 있고 집안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제가 이전에 공유드린 모닝루틴 단축어와 연동시켜서 사용하실 거라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텍스트에 헤비 트래커 목록 이름을 똑같이 넣어주시고 그 아래에 헤비 트래커 단축어 실행을 넣어주시면 돼요. 모닝루틴 단축어 같이 만드셨던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시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단축어는 5시 30분에 자동으로 단축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제가 5시 30분에 일어나셨나요에 예스를 누르면 노션의 5시 30분 기상 헤비 트래커에 체크가 되고 A 트래커 수면 기록을 끊는 뒤 모닝루틴 1시간 기록을 시작해요. 한번 설정해 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